애조사슴.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아름답고 귀여운 애조사슴 친구랍니다. 만나서 반가워. 난 애조사슴이라고 해. 네 몸에는 예쁜 정박이 무늬가 있구나. 우리는 꽃사슴의 한 종류로 몸에 흰 무늬가 꽃처럼 피어나는데, 여름에는 적갈색의 흰 반점이 꽃처럼 있고, 겨울에는 회색이 진해진단다. 애조사슴은 다른 사슴들처럼 초식동물로 풀, 과일, 나뭇잎 등을 주로 먹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길게 뻗은 다리와 뿔이 참 멋있네요. 쭉 뻗은 다리로 걷는 모습이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여요. 그렇지. 우리 사슴들은 작은 종류에서 큰 종류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단다. 암컷은 수컷보다 몸집이 약간 작고 뿔이 없어. 우리 사슴의 뿔은 매년 봄에 밑부분의 뿔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뿔은 몸에도 좋아서 녹용이라고 부르고 한약 재료로도 쓰이고 있어. 녹용? 나도 들어본 적 있는데, 그게 사슴 뿔이었구나. 우리는 초식동물이라 아주 예민하기도 해. 자연에서는 육식동물을 피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만 위협이 되는 게 다가오면 멀리 도망친단다. 그래서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귀를 팔랑거리는구나. 오늘 만난 예쁜 애조사슴이 다음에 동글동글 까만 눈으로 친구들을 볼 때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주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애조사슴.